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 안에 좀 촉촉한 친구가 구조돼서 왔는데요. 지금 이게 샵에 오시는 분께서 이거를 매점 앞에서 떨어져서 날지도 못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왔다고 하는데, 우선 저는 열어서 한번 살짝 봤어요. 근데 조금 되게 독특한 친구이기도 하고, 친구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좀 꽤나 많을 거예요. 왜냐면 좀 새들은 재빠르기도 하고 날아다니고 하니까. 우선 여기 있는데 얘가 우선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선은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게 생긴 이 외모를 가진 이 친구를 제가 우선 인터넷 검색을 한번 어느 정도 해봤는데요, 우선 콩새라는 친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위협을 가하는데 뭐 그렇게 물려나? 우선 어디가 아픈지는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날아다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약간 매섭게 생겼죠. 조금씩 조금씩 뛰어다니고, 크기는 대략 아이고 날긴 하는데 잘은 못 나네요. 아이고 살살 내려야 되는데, 얘가 되게 경계하네요. 자, 새끼여서 조금 잘 못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아파 보이는 거는 없어요. 날개짓도 잘 하고 다리도 쭈뼛쭈뼛 잘 서는데, 우선은 문 앞에 있었다고 하니까 뭐 야생개체일 가능성이 크죠? 한번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제가 우선 잠시라도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어제 콩새라는 친구인 거는 제가 찾아놨고, 우선 제가 우선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어제 검색했을 땐 콩새였거든요. 근데 콩새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부리가 투박하고 목이 굵으며 꽁지가 짧다. 빛은 전체적으로 분홍빛을 띤 갈색. 아, 이건 외모적인 건데, 아까 외모를 봤을 땐 거의 흡사한 것 같고, 5월, 6월에 한 배에 알을 낳는다. 근데 20일 정도면 둥지를 떠난다. 그러면 지금 12월 달이니까 완전 새끼는 아닐 텐데. 나무의 씨앗을 먹고 여름철에는 장미가 식물의 씨앗에 복숭아를 따먹는다. 딱정벌레도 먹는구나. 영국에서 일본에, 해외에 사는 친구들이고 우리나라에만 사는 친구는 아닌가 봐요. 예, 철새식으로, 예, 겨울새이다. 네, 예, 전국에서 하는 겨울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외모를 한번 보자고 하면은, 비슷하네요. 거의 똑같네요. 그 아래쪽이랑 이제 눈 쪽이랑, 예, 무늬 같은 게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까 입 앞에, 혀에서 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어쨌든 지금 봤을 때 거의 흡사하고, 조금 발색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이 눈 쪽에 아직 발색이 안 올라온 거 봐서는. 제 생각인데, 보통 알을 5월달, 6월달에 낳는다고 나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새끼이지 않을까. 지금 새끼여서 잘 못 나는 거지 않을까. 그냥 뭐 조류보호센터에 이제 연락을 해도 되겠지만, 바깥에 풀어줘서 스스로 살아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못 나는 건 아닌데 서툰 것 같아요. 뭐 다친 것도 아니고요. 네, 여보세요. 아, 예, 그럼 콩새가 맞고요. 네. 제가 혹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좀 좋을까요? 네, 요건 콩새고. 정신 차리면은
네. 자연에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자연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바로 보내주는 그렇죠. 게 좋겠네요. 네. 그건 제일 최고 좋은 방법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선은 자연에 보내주는 게 낫다고 하시니까 날개짓이랑 뭐 발이랑 다 멀쩡해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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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살. 아가, 아가,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만 물어, 그만 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연에 보내는 게 좀 맞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좀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예. 네. 친구가 천천히 이렇게 있다가 잘 갔으면 좋겠고, 잘 살아주시면 좋겠네요. 야. 오, 스스로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쫑알쫑알 잘 뛰어가네. 예. 네. 제 생각에도 유리창 부딪혀서 뭐 기절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다른 곳은 조금 다 건강하고 하기 때문에 아, 혼자서 저렇게 잘 가네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새들을 만나게 되고 뭐 구조하게 된다면 우선 조류보호센터 아니면 동물보호센터 이런 곳에 문의하셔서 상태랑 이런 거 얘기하시고 나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바로 제 손끝에 저쪽에 있네요, 친구가. 잘 가라.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에휴, 가야지.